자, 네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글소스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글소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자분 만날 기회가 있을런지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연애의 연자도 모릅니다. 남중남고 때는 딱히 연애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고 여자란 건 생각도 안 해봤었고요. 남중남고 졸업 후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연애를 등한시해온 것도 있는지라 여자분들에게 매력 발산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래 저는 제 자신이 봤을 때 여자분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고 비호감스럽다고 해도 딱히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녀오면서 제가 연애를 안 해봤다는 점에서 놀라는 사람들을 몇몇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 물 좋은 데 소개시켜 줄까? 연애에 관한 책이라도 읽어봐라. 너 마법 쓸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대는 말투로 놀립감 된 적이 몇번 있었고, 짝사랑 실패의 경험까지 있어서 자존감이 극 하락하게 되니, 어느 순간 컴플렉스로 잡게 되었고, 컴플렉스로 자리 잡게 되면서 유튜브나 네이버, 기타 글들, 공중파 방송의 연애에 관한 글들 보면 굉장히 고깝게 보는 시선도 또한 생겼습니다. 대개 인터넷이나 미디어에 올라오는 연애에 관한 글들은 거의 이성 꼬시는 법밖에 없고,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을 무조건 하자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주홍글씨 그이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도 가끔씩 한숨이 절로 쉬어나오면서 소맥 반반을 거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커플들 보면 시샘하는 게 없는 건 다행이네요. 그런 것까지 있으면 완전 전 밴댕이 소갈딱지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연애에 관한 일로 놀잇감 삼는 사람들도 없고 짜사랑 실패에 대한 상처도 많이 아물어서 예전에 비하면 연애에 관한 걸로 어그로 끄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못 들은 척하면 내할 일만 할수 있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케어가 됐지만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 좋아해줄 여자분들이 과연 존재하는 건지 연애를 해본 적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이해해줄 여자분들이 과연 존재하는 건지 나 같은 신입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아봐야 하는 건지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동거를 하게 됐지, 결혼하게 됐지, 딩크족으로 살지, 애 낳고 애 아빠가 될지는 그건 미래라 예측이 힘들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소한 연애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해볼 생각도 있고요. 근데 연애를 안 해본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연애를 포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래도 노력해볼 게 있다면 노력을 해봐야 하는지, 오늘도 참교육 페퍼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 글쎄요. 저도 뭐 연애 경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참 죄송합니다. 아, 근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막그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막 부럽고 하진 않아요. 네. 내가 그거 못 해봤다고 막 많이 못 해봤다고 해서 막 그렇게 그 후달리고 하진 않아. 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마인드가 내가 남자잖아요. 남자면 무조건 내 앞가림 하면 그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애하신 분도 안정적이지 못해. 네. 그래서 커플들을 그냥 지나가고 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건데요. 신경을 잘안 쓰는데. 네. 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 뭐 연애하면 좋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하는 건 좋지. 좋은데 못 만난다고 해서 그게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막상 연애 같은 거 해보면 또 마냥 행복하지도 않고 뭐 그래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달리기는 또 많이 시달리고 힘들긴 또 힘들 수도 있어. 객관적으로 얘기할게요. 객관적으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 좋아해줄 여자분이 과연 존재하는지. 존재는 하겠지만
그런 여자분을 존재하려면 내가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연자분이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적은 나이가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금 스물아홉이잖아요. 스물아홉이잖아요. 스물아홉이면 이미 여자 뭐 소개팅이나 만남을 가져도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를 만나야 돼. 스물일곱, 여덟. 그러면 그 여자분들이 과연 순수한 사랑을 원할지, 좀 이것저것 따지는 사랑을 원할지, 전 후자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이것저것 따진다는 건 남자의 벌이와 남자의 그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만약에 29이고 이제 곧 있으면 30이잖아. 그러면 뭐 운명의 만남이 아닌 이상은 나하고 나이 차이가 확 많이 나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연상을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연상을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뭐 사실 뭐 우연한 길에 이렇게 연애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뭐 소개팅이나 만남 같은 걸 해야겠죠. 예. 그러면 님이 나이 30이잖아. 그러면 27, 8. 아니면 나랑 동갑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자분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여자분들이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 나이 있는 모습을 다 사랑해 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분명히 님이 어떤 상황인지 물어볼 거예요. 뭐 돈을 얼마나 버냐? 예. 뭐 하는 거 어떻게 되냐? 예,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여자분들이 존재는 한다고 했을 때 존재하게끔 만들려면 내가 능력을 키워야 되죠.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내가 여자라고 치면 지금 뭔가 자리 잡지 않은 뭔가 애매한 사람은 애매한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예. 만나고 싶지도 않고. 왜냐면 그 나이 때면 여자들도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돈을 벌기 때문에. 여자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남자가 백수인데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 그런 경우 보면 여자가 더 많이 좋아해. 예, 여자가 완전 꽂혀 있어. 여자가 좋아해서 뭐가 대시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그런 게 아니면. 네. 보통은 여자가 직장을 다니면 남자 직장을 다녀야 돼. 그래서 일단은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까리부터 해야 됩니다. 네. 사실 나이가 찼으면 뭐 순수한 연애 같은 건 없습니다. 네. 사연자가 나이가 있으면 당연히 소개받는 여자도 나이가 있고, 나이가 있다는 얘기는 직장을 다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직장을 다닐 것이고,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사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의 능력을 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내가 외모가 엄청나게 뛰어나고 그렇지 않은 이상 여자들은 절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스스로 오진 않아요. 아니면 정말 여자 많은 동네 간다거나 그게 아닌 이상. 근데 여자 많은 동네 같은 데 가면 남자들 일할 게 없어.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보통 남자분들이 연애 드라마 잘안 보죠. 연애나 어떤 드라마 같은 거안 보죠. 왜안 보는지 아십니까? 연애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은 굉장히 순수해 보이거든. 근데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안단 말이야, 현실에서는. 남자분들이 항상 서로 넘어가면 그런 드라마를 안 봐요. 연애 막 남자끼리 막 이렇게 막 순수한 그런 거안 봐요. 왜냐하면 그 말도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의 고민에 가깝거든요, 그게.
예. 거짓말인 거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일단 중요한 그런 거예요. 이미 먼저 외모를 가꾸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못 모를 때. 근데 그게 힘들지. 못 모를 때 결혼해서 또잘 되는 것도 힘들어요. 못 모를 때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예. 못 모를 때 좋아서 결혼하는 것도, 그것도 집안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 집불 없는데 연애해서 결혼했다. 그러면 이것도 지옥이거든요. 뭔가 이 사람도 저 영원히 망할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보다 요즘에 그런 말 있어. 이 사람이라 생각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근데 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그래. 제가 어떤 거 느꼈는지 아세요? 굴소스님한테 어떤 거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 사연 진행하면서 어떤 거 느꼈냐면, 일단 본인이 어떤 그런 좀 개념적인 능력이나, 어떤 자기 관리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 아까 그때 어젠가 그때 굴소스님하고 얘기 나눴을 때 굴소스님이 좀 몸무게가 많이 난다고 나간다고 했죠. 예. 네.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돼. 운동해야 됩니다. 뭐 완전 뭐 식스팩을 만들다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몸 관리는 해야 돼요. 몸 관리도 해야 되고, 남자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해야 돼요. 내가 관리가 안 되어 있는데, 누굴 만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 여자 보면 보잖아요. 여자도 남자를 못 봐요.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관리가 안돼 있고, 뭔가 좀, 체중이 많이 나오고 한데, 나를 좋아해줄 사람이 있다? 근데 생각해봐. 생각해보세요. 나를 뭔가 좋아하게끔 만드는 게 우선이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있잖아요. 봤을 때, 비호감이라는 느낌을 좀덜 만들게 해야 좋은 거 아닙니까? 완전 어떤 그런 뭐, 조각 미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봤을 때 뭔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뭐 깔끔한 외모는 아니면 좀 군더더기 없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일단 몸을 만들고, 그리고 일단 굴소스님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잖아. 예. 네. 지금 일단 직장을 그만뒀잖아요. 직장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일단 능력을 키워야, 예, 돈을 벌어야 난 남자 자신감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뭔가 이 고민 사연 보면 굴소스님이 지금 자존감과 자신감이 좀 내려갔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집에 편하게 있으면서 운동 안 하고 하면서 좀 살이 찌고 좀 관리 좀 소홀히 하고. 그리고 돈을 안 벌고 있다 보니까, 예, 그렇죠. 왜 남자들 그렇죠? 남자들 또 놀고 있으면 관리 안 하잖아. 여자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남들 여자 놀고 있으면 집에서 있으니까 사람 만날 일도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인스턴트 먹고, 밖에도 잘안 나가고, 시간 남아도는데 밖에 안 나가고, 차라리 식지도 않잖아, 이게. 그래서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꼭 내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관리한다기보단 나 자신을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기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구이소스님, 여자를 만나고 안 만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는 거야. 남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자꾸 연애 못 해가지고 여자 한번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가득하잖아. 자꾸 이제 보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뭔가 남자들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프레임을 많이 씌워요. 엄청나게. 알아서 여자한테 기게끔, 뭔가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교육적으로 막 그렇게만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유도 모르고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문화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기 힘들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회인으로서 나 자신이 뭔가 좀 성숙하고 가꾸고 발전되는 삶을 살 수는 있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나,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중 관리 해가지고 좀살좀 빼고, 수염 정리하고, 그렇지 않나, 면도 좀 하고, 피부 관리 좀 받고, 눈썹 정리 같은 거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면, 그것만으로도, 좀 자신이 올라가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나? 남자분들 왜 면도 깔끔하게 하면 왜 이렇게, 임중간도 살만치 말랑말랑하잖아. 그 느낌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관리해야 돼요. 남자, 여자든 간에. 여자는 당연히 사장 안 하다 보니 관리하는 거고, 남자들은 근데 이 관리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여긴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네. 여러분 자신을 먼저 가꿔줘야 돼. 사실, 굴소스님 사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구소스님 아직 자기 자신을 뭔가 완벽하게 뭔가 가꾸거나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서툴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자존감 높고 이렇게 좀 관리 잘하고 하잖아. 그러면 지금 당장 못 만나도 괜찮아.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니까. 안 그래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충족되고 취미생활 재밌고 하잖아. 그럼 여자를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국 사회가 보면 뭔가 남자들 뭔가 짐승으로 보는 여자 없으면 못 살고 여자 있으면 사족을 못 하고 어떻게 여자를 내 편을 만들고 싶고 어떻게 한번 잡고 싶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세뇌 교육을 시킨다는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뭐 여자를 만날 수 있고 안 만날 수 있는데 만나고 싶 근데 적어도 만나려면 내가 객관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발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소스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여자가 오겠어요? 안 온다는 거예요. 여자도 요즘엔 만발의 준비를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도 재면 돼요. 우리도 재면 돼.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뭐 연애해라 이게 아니라 일단 나 자신부터 바꿔라. 나 자신부터 발전시켜라. 일단 나 자신이 뭔가 누가 보더라도 좀 건실하고 깔끔하고 젠틀하고 성실하고 이런 느낌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네. 그러고 나서 뭐 여자를 찾든가 만남을 갖든가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게안돼 있는데 연애 언제 할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당장 뭐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저 굴소스님 얘기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뭐냐 하면 저는 목매지는 않는데 그거 갖고 가끔씩 놀림감 생각하는 인간들 때문에 조금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연애 못했다고 막 놀림값 세우고 하는 사람도 도움 안 돼. 일절 도움 안 돼요. 그런 사람 안 보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무시하고 사세요. 그 사람들은 뭐 대단할 것 같아?
그 놀리는 사람도 대단할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야. 꼭 보면 있잖아요. 뭐 대기업 같은데 저런 사람 없는데. 대기업 같은 데는 저런 사람 없는데, 꼭 보면 중소기업 같은 데, 중소기업. 중소기업 같은 데 보면 꼭 저런 사람이 있어. 중소기업 가보면 약간 뭐 여자한테 환장한 사람도, 그런 사람도 꼭 있어요, 여러분. 웃기게 얘기가 뭐냐 하면, 뭐 너 여자 만나냐 하면 물어봐요. 뭐 여자 뭐 만난 사람 있다 하면 몇 번, 그러면 뭐라고 대답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몇 번까지 했냐? 한 번에 몇 번까지? 이런 거 물어봐. 아, 참나, 씨. 뭐, 짐승이야? 뭐, 무슨, 뭐, 연애를 야동으로 배웠나?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굴소스님도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일하는 사람들이 좀,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지도 대충 짐작이 돼요. 그, 막, 주말 되잖아. 어떤 얘기 하는지 아세요? 주말 되면 있잖아. 여러분, 만약에 금요일이잖아. 금요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여친이 있는 사람 있죠. 여친 있는 사람 있으면, 야, 니 좋겠네. 예? 아, 뭐 때문에 그래요? 야, 너 여자 있다 캐지 않았나? 예, 그랬죠. 야, 그럼 달리겠네. 뭘 달려요? 어? 달릴 게뭐 있노? 밤에 또 불러낼 거 아이가? 술 먹고 가면서. 술 먹자 카면 불러내가지고 또집못 가게 해가지고 또갈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예? 아, 저 뭘로 보고. 야, 뭘로 보기. 야, 그 나이 때다 그런 거야, 임마. 야. 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무리하면, 야, 나중에 늙는다니까. 야. 그래, 한창 좋을 때다 하면서 막 괜히 막. 괜히 이상한 얘기예요. 뭐야, 이 사람. 막 이런 생각 듭니다, 진짜로.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겪어본 결과. 겪어본 결과 그런 사람 도움이 안 돼. 이 중소기업 같은 분들이 보면 노총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무시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하게. 여자친구 없다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시해요. 그 사람들도 여자친구 없어.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도 없으면서 괜히 그 나이 있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있으면 자기 좀 새끼 좀 쳐달라고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예. 들어주지도 마시고 엮이지 마세요. 그냥 뭐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분들한테 그내 자존감이 깎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연애를 떠나가지고, 일단 우리 굴소스님부터 자기관리 좀 많이 하시고, 직장 다니면서 좀 충실히 사시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 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